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선봉장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능력 지원군 홍선혜입니다. NCS 취업 전략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도 남은 2016년 그리고 2017년 상반기를 위해서 지금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NCS 취업 전략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 네 분을 모시고요. 저희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본 취업 전략에는 뭐가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요, 그 인사 담당자분들이 직접 뽑은 신입사원분들을 모시고 NCS 취업 전략 정말 어떻게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화기획팀의 김창민 대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화기획팀에 재직 중인 김창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나와 계신 분은요, 한국임업진흥원 운영지원실의 백자경 주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임업진흥원 운영지원실 재직 중인 백자경이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자세한 이야기 좀 들려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죠. 농업식용화기술재단 기술사업본부 기술평가팀의 김보경 연구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팀 김보경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옆에 나와 계신 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의 김시훈 주임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 김시훈 주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이 나오시니까요. 지난주에 나와주셨던 인사 담당자분들께는 약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좀 푸릇푸릇한 분위기가 스튜디오에 도는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분들이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신입사원분들끼리 만날 기회, 그러니까 같은 회사 내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만날 기회가 좀 있나요? 어떠세요, 김창민 대리님? 저 같은 경우는 네. 이 경험이 처음인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새로운 분들 만나다 보니까 기대되고 즐거울 것 같네요. 그렇군요. 백자경 의원님 어떠세요? 네, 저도 이렇게 다른 회사 분들 만나는 건 처음이어서 저도 좀 반갑고요. 앞으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오늘 좀 이런 인연으로 밖에서 만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떠세요? 저는 농식품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다른 기관의 사람들 만난 적은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농업 관련 기관이었지 이렇게 고용정보원이나 임업진흥원이나 다양한 기관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반가우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주임님은요? 어떠세요? 네, 퍼블리코 행사를 통해서 네. 그 사회공헌 활동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또 이런 기회로 인해서 다양한 기관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네 분을 이렇게 초대한 이유는요? 사실 네 분끼리 뭐 친목 도모는 사실 나중 문제고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떤 도움의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까 부탁을 드리러 저희가 모셨거든요. 오늘 그 목적을 좀 이룰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부러워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장 부러워할 네 분이 아닌가 싶은데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준비를 하고 취업에 성공을 하셨는지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옆에 나와 계신 백정의 연구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대학생 때 이제 결심을 하고 한 1년 정도 준비한 끝에 이제 취업 성공할 수 있었고요. 네. 네, 작년 6월에 최종 합격한 다음에 7월 달에 이제 인턴 합격해서 3개월 동안 인턴 과정 걸쳐서 10월 달에 최종 발령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1년 동안 그러면 준비를 네, 방학 기간 때 준비하느라고 네, 그 정도 걸렸습니다. 준비를 하셨고 작년 6월에 네, 그러니까 2015년 6월에 맞습니다. 최종 합격을 하시고 인턴을 3개월 네, 채용형 인턴 3개월 거치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정규직 발령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 1년 정도라고 네네.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창민 대리님은 어떠세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저도 이제 4학년 그 이제 여름방학 끝부터 이제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저희 한국고용정보원 인턴으로 이제 올해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8월에 정식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김창민 대리님도 준비 기간 한 1년 정도로 네,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1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1년? 요즘 시대에는 좀 짧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또 비결이 있었는지 이따 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보경 연구원님. 앞에서 1년, 네. 1년 나왔거든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1년 받고 1년 6개월 준비했는데요. 1년 받고 1년 네. 6개월이면 6개월 받고 6개월, 네, 네, 해서 1년 6개월 준비했는데요. 그렇군요. 저는 2010
2016년 7월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준비를 해서 네. 2015년에 8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바로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 최종적으로 이제 2016년 6월에 최종 합격을 받아서 지금 5개월 차 신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총 한 1년 6개월 정도 네네네. 준비를 하시고 졸업한 후에 또 준비를 하는 건 그 이전 준비랑은 또 다르게 좀 힘드셨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심리적인 뭔가 그렇죠. 이렇게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시절 이야기도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네. 들려주시면 취업준비생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자, 옆에 나와 계신 김시훈 주인님은 1년, 1년, 1년 반 나왔거든요. 얼마나 네. 걸리셨을까요? 아, 그럼 저는 2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2년으로. 네, 일단은 올해 네. 3월에 정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유역회계법인에서 1년간 인턴을 했고, 네. 그 뒤에 한 학기를 남기고, 1년간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1년 반 받고 네. 2년 준비해서 아.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경쟁적으로 이러실 필요가 여러분이 없는데 제가 좀 분위기를 이상하게 조성한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되는데 어쨌든 1년, 1년, 1년 반, 2년 정도 준비를 하셨던 네 분 신입사원 모시고 오늘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2년 걸리신 김시우 주인님 네. 네 그러면 공공기관에 지금 입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민간기업에 다니는 많은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있으실 텐데 차이점을 대화해보면 확실히 좀 느끼세요? 어떠세요? 보통 이제 그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수직적인 기업 문화가 많다고 들어왔는데 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네.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임이고 이제 신입 사원이지만 네. 가끔은 이제 부서장님께 직접 결재를 드릴 일도 있고 또한 이제 보고서를 쓸 때도 있으며 그리고 타 기관과 협력할 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주임 대리급들이 일선에 나서서 협력을 이뤄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평소에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목표로 삼으신 거예요? 취업의 목표로? 어떠세요? 네, 저는 공공기관만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유는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등 이제 기장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네.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점을 제가 가치 있게 생각을 했고요. 네. 제 가치관에 미뤄봤을 때 공공기관에 제 직업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만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부터 공공기관에 난 입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한 2년간 하셨는데 네. 이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몇 군데 총 입사 원서를 넣어보셨어요? 보통 한 대략? 20군데는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2년 동안 네. 뭐 많이 떨어져도 보시고 또 붙어도 보시고 시행착오도 겪으시면서 합격을 하셨을 텐데 그 이야기도 오늘 좀 자세하게 들려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김창민 대리님께 먼저 또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준비를 하신 건가요, 대리님도? 저 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저는 네. 원래는 이제 그 사기업의 전산 직군을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하다가 또 어떤 직장들이나 이제 내 직무에 맞는 직군이 어디 있을까를 좀 찾다가 이제 공공기관을 보게 된 케이스고요. 네. 그리고 공공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게 이제 지원을 하게 마음 먹게 된 이유가 공공에서 이제 인턴을 하게 됐는데 네. 그걸로 이제 계기를 통해서 이제 공공기관에 입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인턴을 공공기관에서 이제 하신 거예요? 네. 어떤 맞습니다. 점에 좀 매료가 되셔서 매력 있다. 아, 공공기관 입사 준비해봐야지 생각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때 그 사기업에서 인턴을 했었었는데요.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인턴을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이제 조직 문화 같은 것이 좀 더 따뜻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업무에 대해서 되게 좀 길게 보다 보니까 되게 전문적이더라고요. 네. 그런 곳에 이제 반하게 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도 경험을 해보시고 인턴으로서 공공기관도 경험을 해보시고 직접 정말 경험을 통해서 느끼신 거네요. 많은 분들 이제 민간 기업 다니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업무적인 차이점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인턴도 또 경험하셨으니까 차이점 느끼실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큰 차이로는 이제 뭐 증빙 자료라든지 아니면 발표를 위한 자료 뭐 이런 것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민간기관에서 인턴을 할 때는 이제 대인 간의 보고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발표라든지 아니면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공유를 하는데 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되게 문서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요. 아,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문서가 그 팀이고 이제 말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좀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업무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서 업무가 좀 많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좀 힘드세요? 아무래도 이제 네. 제가 기술직으로 이제 그쪽 계열이고 전산 계열이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 제가 학과 할 때나 이럴 때는 좀 접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문서 능력인데 네. 이제 회사에 들어 입사해서 문서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전산 아무리 전산 직군이어도 문서 능력이 수반되어야지 좀 더 적응력도 높고 그다음에 효율성도 높은 이제 업무를 처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공 공부를 하실 때는 사실 좀 부족할 수 있었던 환경상 그런 능력이 입사하시면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시나요? 어떠세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옛날 문서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는 또 신입사원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보경 연구원님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을 또 준비를 하셨으니까 그쪽도 간접 경험으로 많이 또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업무적인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까? 어떠세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아까 백자경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뭔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약간 실적보다는 성과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액수, 수치적인 실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 재단이 어떤 거에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어떤 것을 창출할 수 있었다, 어떤 이렇게 농민에게 어떤 이득이 있었다 이런 네. 것들이 강조되는 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뭘 담당하고 계세요? 어떤 업무를? 저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기술평가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농식품 관련된 R&D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실용화되고 사업화되려면 어떤 이러한 기술이 기술 금융 지원을 받아야 되거나 어떤 R&D의 효율성을 평가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저희 네. 기술평가팀에서는 그런 농식품 관련된 R&D를 할 때 예산 집행의 그런 효율성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또는 뭐 다른 그 기업에서 기술 금융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러한 기술이 경제적으로 얼마의 가치를 띱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중에서 김보경 연구원님이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은 어떤 업무인가요? 저는 지금 막내라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지만 네. 저 그 팀 내에서 파트는 R&D 경제성 파트를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성, 뭐 기술성, 권리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위해서 어떤 네. 자금이 좀 지원이 되어야 될 때 이것이 어떤 시장성을 갖고 뭐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집행을 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게 한 부분인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보람 느끼세요? 네, 그럼요. 네. 이게 뭔가 그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향토 산업 육성 사업이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 저희한테 연구개발 계획서를 보내주셔가지고 네. 이거를 저희가 평가를 해주면 이제 사업이 진행을 원활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1층에 가보면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화가 되신 분들의 제품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재단 분들 모두가 이제 일의 의미를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연구를 하시고 도와드리고 이러면서 그게 눈앞에 제품이 돼서 이렇게 나오면 진짜 보람을 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모두, 네 분 모두에게 드릴 질문인데 NCS를 준비하시면 처음에 그 서류 준비에 좀 낯섦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준비할 서류들도 좀 많다고 느끼시고 어떤 점이 좀 힘드셨고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주임님? 네. 네. 보통 이제 공공기관의 서류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서류 평가가 이제 배수에 적용이 되는 부분과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배수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서류만 내면은 필기고사를 볼 수 있는 유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일단은 서류 배수가 있는 그런 고사 같은 경우는 서류 배수가 있다는 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네. 붙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예를 들면 면접에 몇 배수로 네. 뽑는다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에 드리는 시간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닐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폼은 가져가시되 이제 필기고사에 집중하시는 노력이 있겠는데 일단은 좋은 자기소개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NCS 자소서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아니면 산업은행 NCS 자소서를 미리 준비하시면은 네. 취업을 준비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준비를 하실 때 그럼 네. 주임님의 경우에는 어떤 경험들을 거기 좀 활용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구체적으로. 보통 이제 NCS 자소서라 함은 그 직업 경력이나 아니면 경험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경험 내에서는 과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그 경험에서 열정과 그리고 도전 그리고 창의성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한 네. 부분들을 구획적으로 준비를 미리 하시면은 어떠한 기간이든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아. 취업 준비하는 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취업에 성공하신 지 사실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 그러는데 정말 전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배수로 뽑는 거,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있는 경우에 더 좀 공을 많이 들여서 써야 하고 아닌 경우 그냥 모두에게 필기 기회를 주는 경우는 좀 필기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고요. 김보경 연구원님 어떠셨어요? 서류 준비. 저는 서류를 제일 처음에 준비할 때 저의 모든 그 교과목이나 그리고 대외활동, 뭐 동아리활동 같은 것들을 일목나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 옆에다가 이거를 통해서 이런 역량을 만들 수 있었다를 적었던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뭐 홍보대사 활동 하면 그러니까 소통 능력 이런 아.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놨더니 서류를 준비할 때 되게 시간도 단축되고 뭔가 전략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대사 활동 뭐 이걸 통해서 뭘 배웠는지 네, 이런 것들 간략하게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선 그 기업마다 그리고 공공기관도 그렇겠지만 공공기관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씩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시간이 엄청 촉박하더라고요. 네, 네, 네. 뭐 상반기 여러 군데가 갑자기 막 뜨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서 뭐 이번 거는 요거를 딱딱 쓴다. 요거부터 먼저 준비를 딱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여기서도 아주 실질적인 팁이 지금 연구원님한테 나왔는데 맞아요. 대학 생활을 보통 한 평균 4년으로 쳤을 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했던 일들, 뭐 수업들, 동아리들 이런 것을 갑자기 생각하려고 그러면 안 될 때가 네,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하면 자기소개서 쓸 때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창민 대리님의 경우에는 서류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제일 먼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직무를 이제 바라보고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네. 이제 직무에서 이제 필요한 능력들이 이제 딱딱 나오잖아요. 네. 그런 능력들에 매칭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지금 4학년 동안 해왔던 것들, 이제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매칭을 했던 것 같고요. 뭐 학과 과목이나 아니면 대외활동, 뭐 기타 등등들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일단 큰 틀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뭐 거기서 이제 주어진 질문에 맞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만들었던 작업을 자기소개서나 서류 하기 전에 처음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대리님의 경우에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활동을 하셨고 거기서 뭘 직무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키셨고 구체적으로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그 제가 소프트웨어 그 개발 직군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과 과목을 데이터베이스 관련 과목을 뭐 두세 개를 이수를 했었던 거를 적고 그다음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수했던 과목들을 연계해서 적고 네. 학과에서 이제 멈추지 않고 프로젝트나 이런 교수님들 밑에서 작업을 했던 내용들도 작성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에 4학년 때는 뭐 인턴 활동이나 아니면 대외 활동들도 거기 연계해서 이제 엮어서 같이 이제 스토리를 하나를 만들었었던 경험이 있네요. 공통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굉장히 거창한 경험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연관시킬 수 있겠지만 학과 공부도 정말 중요한 지금 포인트로 다들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NCS의 또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백자경 연구원님 어떠셨어요? 서류 준비. 저는 일단 처음 보는 직무기술서라는 걸 보고 그렇죠. 굉장히 당황을 했었습니다. 많이들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직무기술서랑 자기소개서 일단 내용들부터 조금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대학생활을 쭉 둘러보면서 내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좀 나열을 해보고 그중에 제가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필요한 능력들과 부합되는 것만 조금 골라서 그걸 답변에 좀 잘 풀어내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나시는 거 구체적인 뭐 사례 하나 있으세요? 자기소개서에서 네. 이게 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어떤 일을 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래도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업 분야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행히 조금 저한테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자 다른 임업 분야 기관들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걸 좀 작성했던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업 관련 교육을 미리 받았던 사람이면 얼마나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지 정말 명확하게 네.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면접에서까지 혹시 이어서 질문을 받으셨어요? 네, 면접에서도 이 기간에 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는 보통 거의 공통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답변하기 위해서 그때 잘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류 준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접까지도 네, 계속해서 면접관들이 보시는 게 결국 저희 자기소개서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NCS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서류 준비 어려우신데 그 안에서도 자기소개서 굉장히 어렵게 꼽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소재를 정리를 하시기 위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뭐 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 깨알 팁으로 꿀 팁으로 이렇게 꼽아 주실 만큼 자기소개서가 어렵습니다. 그럼 소재를 발굴했다고 치고요. 이제는 그걸 어떻게 풀었는지 표현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김보경 연구원님은 자기소개서 많이 써보셨어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일단 저도 일명 서류 광탈이라고 하잖아요. 서류 탈락. 광속으로. 네, 광속으로 탈락한. 네. 2015년 처음 준비했을 때 하나도 붙은 곳이 없었어요. 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약간 당황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서점을 가가지고 네. 자기소개서 서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명한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일단 다 보면서 제가 가장 잘 읽히는 자소서 책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읽혀야죠, 우선. 왜냐면 자소서는 보는 사람마다 다 탈락과 합격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일단 저라도 만족하자라는 마음으로 일단 저가 가장 잘 읽히고 문맥의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책을 한 권 사가지고 네. 그거를 계속 남은 1년 동안 들고 다니면서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참고를 하신 거지 거기 좋은 게 있다고 그대로 쓰신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굉장히 차이점이 크고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하신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따올 순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면접에 가면 바로 글통이 그렇죠, 그렇죠. 나게 되니까 네. 저는 그런 문맥의 흐름을 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문단, 예를 들면 두 갈식으로 어떤 식으로 썼는지,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는 어떤 경험의 내용을 더 부각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을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따라했던 것 같아요. 네. 취업 준비생분들이 이 부분을 지금 김보경 연구원님의 이 말씀을 좀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은 게 좋은 부분이 있다고 그대로 차용하면 절대로 그건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 게 아니니까.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고요. 뭐 문맥의 흐름 정도를 참고를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정리를 해 주셨어요. 김창민 대리님의 경우는 자기소개서 표현하시는 게 좀 또 서류의 어려움을 또 겪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떠세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그 4학년 1학기 때 이제 뭐 스피치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이제 면접 스터디를 먼저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면접을 닥치고 나서 준비하기엔 너무 늦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4학년 1학기에서 여름방학 사이에 이제 스피치 뭐 면접을 따로 준비를 한 건 아니고 스피치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다 보니까 스피치 방법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내 의견을 전달을 하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질문에 뭘 원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해답을 줄 수 있도록 많이 작성을 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아, 자기소개서를 그러면 몇 번 정도 고치시고 새로 또 쓰시고 이러신 거예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4학년 이제 2학기 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네. 저는 뭐 공공기관만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사기업들도 준비를 하면서 제 직무에 맞는 것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서류 작성한 것만 거의 100건이 넘을 것 같고요. 토탈 넘을 것 같고 이제 뭐 그 와중에 고친 걸로 따지면 사실 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뭐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는 말드리기가 어렵네요.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굉장히 이 지금 답변에도 해주신 대답에도 합격의 포인트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복사하고 붙여넣기 굉장히 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막상 또 그게 잘 안 되세요. 워낙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고쳐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느끼셨나요? 어떠세요? 네, 4학년 2학기 때부터 그 이제 처음에 지원을 했을 네. 때는 거의 서류도 잘 못 붙었어요. 못 붙다 보니까 이제 계속 고치고 거의 4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작년 15년 초까지 상반기까지는 계속
하루 일과가 하루 종일 도서관 가서 서류 고치고 이제 뭐 직무 같은 거 내가 이미 네. 한 것들도 있고 스터디 시간 제외하고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매칭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뭔가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고 더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데 공을 진짜 많이 들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네. 거의 뭐 하루 종일을 네. 투자할 만큼 그걸 몇 번 했는지 기억조차 안 나신다는 거 보면 그게 합격이 굉장한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을 권해주고 싶으신 거죠? 네, 이제 자기가 준비가 웬만큼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스펙을 뭔가 하나를 더 쌓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자기가 준비됐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밀어붙이는 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옆에 백자경 연구원님은 아까 그 임업 관련 수업을 들었다. 라는 것 자체가 면접까지 이어진 거 보면 뭐 그 내용 하나가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자기소개 작성 요령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우선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여유를 두고? 네네. 너무 급박하게 작성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오탈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질문에 정말 맞아떨어지는 답만, 그러니까 불필요한 스펙은 작성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것만 제가 작성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항상 기관의 미션이나 비전, 인재상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해서 첨삭도 계속 해가면서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모범 답안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연구원님. 네. 모범적으로 정말 네. 한국임업진흥원을 위한 준비를 네. 말씀을 해주고 네. 계신 것 같은데 그 불필요한 스펙은 전혀 안 적고 정말 원하는 그 답 포인트 하나만 적었다라고 네, 네. 주셨잖아요. 근데 스펙이 실례지만 많았는지 적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네. 그 스펙을 하나하나 쌓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서 원하는 스펙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빼기에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이거든요. 어떠세요? 근데 또 NCS가 도입된 이후로는 이제 학교 수는 난도 없고 또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도 그렇게 큰 점, 가점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너무 거기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스펙의 개수에 그러니까 네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의미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정말 질에, 양보다는 질에. 아, 네. 질에. 그러니까 스펙의 질이군요. 하나를 쌓더라도 정말 그 기관이 원하는 네네. 답을 주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시훈 주임님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작성 아까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듣고 네, 싶어요. 그 잘 쓴 자기소개서란 원하는 질문에 맞는 답을 하고 그리고 읽기 쉽게 쓰는 그렇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이제 두괄식이랑 수치식 표현을 자유롭게 활용을 해서 읽기 네. 쉬운 자기소개서를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퇴고와 첨삭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자기소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많은 퇴고를 거치고 무엇보다 첨삭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요. 네. 내가 보는 자기소개서와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보는 시점과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미리 알고 많은 첨삭을 받는다면 좋은 자기소개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써보시고 많이 좀 공개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네, 많이 공개한 편이고요. 어떤 분들하고 좀 공개하셨어요? 이제 취업 담당자, 이제 뭐 컨설팅 하시는 분들 외에 이제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이제 가족분들한테도 이제 공유를 하고 각각 이제 다른 시각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공통된 접점을 찾아서 쓰다 보니까 더 좋은 자기소개서를 얻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를 친구들하고 공유한다는 게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인데 네. 처음에 하실 때 좀 그랬겠지만 그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부끄럽지만 그래도 다른 조언을 얻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이 공유하고 자기소개 첨삭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김보경 연구원님과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뭐 박사 뭐 그런 네. 어떤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보경 연구원님 나름의 또 학력만이 아닌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어필할 필요가 있으셨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접점을 찾으셨어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대외 활동이나 뭐 그런 직무 경험에서 기술평가 팀과의 접점을 찾지는 못했어요. 딱 직접적인. 네네네. 그런데 제가 농업 경제학이다 보니까 전공 과목과 직무가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했기 네네네.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그러니까 네. 전공을 정말 했던 것과
직무를 연관을 시켰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수업은 그냥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졸업했으면 누구나 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걸 자기소개서에 쓰는 게 안 특별하지 않나? 라고들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경험자로서. 일단 저도 다른 그 사기업에서 NCS 그 채용을 따르는 데가 네네네. 있어서 거기에 먼저 일단 써봤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교과목을 다 채워넣지를 못했어요. 아. 근데 서류 탈락을 하더라고요. 아, 교과목을 다 못 채웠더니? 네, 다 못 채웠더니. 그래서 이것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실용화재단에 지원했을 때는 제가 꼬박 다 채웠어요. 아. 추가가 더 이상 안 될 때까지 네네네네. 다 채우면서 그 교과목 에서 배웠던 거를 면접 때도 같이 녹여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직무와 연관성이 깊다고 면접관들이 판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실용화재단의 식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김창민 대리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도 학과목을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앞서 말씀하신 것들이랑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저희 그 공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이 되게 사실 어려워요. 많이 이제 4학년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3, 4학년 전공들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 진학을 희망하는 애들이 많이 듣고 네. 이제 학점 관리 스펙 같은 거와의 학점 관리를 위해서 좀 쉬운 과목이나 쉬운 길을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이제 학점이라는 스펙을 얻기보다는 그 학과목,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직무, 직군에 학과목을 수강을 해서 그거를 자기 경험으로 녹이는 게 학점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아. 그거를 이제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새겨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스펙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왜 우리 다 알잖아요. 수업 중에 어떤 거 들어야 이번에 신청을 해야 학점이 좀 잘 나오는지 후하게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 위주로 많이들 신청을 하는데 학점을 조금 못 받더라도 정말 그 직무와 연관이 되는 도움이 되는 아주 실용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듣는 게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좀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김시훈 주임님은 자기소개서 쓰실 때 좀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의 이제 경험을 진솔하게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솔, 네. 네. 앞서 이제 많은 연구원이나 네. 이제 대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자기소개서를 베끼거나 아니면 좋은 문장을 따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서류 통과를 하더라도 네. 면접 때 진솔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사소한 경험이라도 진솔하게 녹여내서 좋은 자기소개서를 만들고 그리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얘기니까 진솔하게 표현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본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합격을 하셨잖아요, 주임님. 네. 그러면은 사실 그 전에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 보여줬던 그 자기소개서처럼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주임님한테 내 자기소개서 좀 봐줘 이러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네, 많이 부탁을 하는데 보통 그런 부분을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합격에 가까울지 아니면은 네. 합격이 어려울지 그런 부분을 많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좀 준비를 많이 하셨고 오래 하셨고 합격도 하셨으니까 보이세요? 아, 요 자기소개서는 합격감 이건 좀 부족해 오세요 감히? 많은 그 취업 준비생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 네. 각자 이제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 원하든 답을 써야 되는데 각자 자기가 한 활동에 대해서 이것이 그것의 경중을 자신이 판단을 해서 적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원하는 답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답을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첨삭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너무 내 스펙을 이제 보여주기에만 급급해서 물어보고 있는 포인트에 대한 답을 못하면 안 되겠죠. 문장 보시면 또 어떤 생각 드세요? 첨삭해 주시면서. 보통 이제 비문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문장들. 네. 네. 문장을 이제 길게 느려 쓰는 것보다는 네. 이제 단문적으로 이제 읽기 쉽게 쓰는 것과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갈씩 문장을 쓰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에는 수치식 표현을 쓴다면은 더욱더 인사 담당자들이 읽기에 더 쉬운 자소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정영 연구원님도 후배들도 이제 만나시고 하시니까 자기소개서도 보실 기회가 가끔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네네. 가끔 저한테 첨삭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합격도 하셨으니까 더 부탁이 올 것 같은데 보시면 느낌 오세요?
아, 합격, 불합격. 좀 힘들 것 같아. 보세요. 제가 합격, 불합격까지 장담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잘 쓰여진 글과 좀 못 쓰여진 글은 그래도 제가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까 사실 김시훈 선생님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불필요한 스펙을 자기 자신을 조금 드러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모든 경험들을 다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쉽게 안 읽히는 글이라고 할까요? 네네네. 막 한 문장이 세 줄씩 가 있는 그런 글들. 너무 길고. 네, 이런 글들은 제가 보기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사실 정해져 있는 그 안에 네. 내가 얼마나 입사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다 보여줘야 되니까 빼곡하게 막 스펙을 네. 다 넣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되지만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선택과 집중을. 그렇죠. 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창민 대리님은 어떠세요? 좀 첨삭하고 보실 기회가 있으세요? 종종 이제 후배들이나 아니면 제 동아리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네. 동아리 후배들이 이제 부탁을 하는 편이고요. 네, 네, 네. 볼 때는 이제 제가 학생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이쁜 글, 좋은 글, 좀 와닿게끔 좀 설득적인 글을 쓰고 싶어서 욕심을 많이 부렸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이제 질문마다 사실 원하는 답이 있거든요. 이제 그 원하는 답에 뭔지를 먼저 생각을 먼저 하고 써야 되는데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스펙이나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내용들을 쓰다 보니까 전혀 그 이제 질문이랑 논지가 나간 내용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더 질문을 좀 더 이해하고 얘가 인사 담당자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뭘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쓰면 훨씬 더 좋고 이제 좀 더 이거는 가능성 있겠다 생각이 드는 자기소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좀 신랄하게 말씀해 주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좀 신랄하게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잘 썼다라고 생각되는 게 인터넷에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네가 좀 느껴봐라 라고 직접적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당장은 마음이 아플지 몰라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보경 연구원님은요. 좀 보실 기회가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자기소개서 요즘에? 네. 며칠 전에도 보고 왔던 것 같은데. 누구의 자기소개서예요? 그 후배인데 아까 오는 길에 합격했다고. 와, 잘 됐네요. 네. 지금 끝나고 전화하기로 했는데. 아, 그래요. 일단 저도 진짜 제 기준에서는 스펙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또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들보다는 뭔가 다양한 대외활동을 접하기에도 부족했다고 스스로는 그렇게 위로를 많이 삼았었어요, 네네네. 옛날에. 그런데 친구들 걸 보면 정말 좋은 경험인데 이렇게 별로 못 끌어내는 경우가 있고 정말 그냥 보통인데 그걸 너무 과장해서 부풀려가지고 이게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자소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스펙이 많지 않으니까 길 가다가 외국인한테 길 가르쳐 준 것도 자소서에 적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약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이렇게 어떤 큰 활동 뭐 이렇게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이 뭔가 자기가 진짜 있었던 일에서 자기가 정말 이런 걸 배웠다라는 게 녹여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그 생각은 네 분 다 각각의 매력이 진짜 참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 대화를 해도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은 그 느낌. 뭔가 면접관의 기분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잠깐 해봤거든요. 이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도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악이 되면서 그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그게 합격 비결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면접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면접으로 가야 되잖아요. 합격을 하려면, 그렇죠? 면접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되는데 면접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긴장을 해서 어떻게 시간이 흘렀나 싶었는데 네. 일단 저희 기간 같은 경우는 면접이 1차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면접 준비를 그럼 하실 땐 어떻게 하셨어요? 우선 직무 기술서랑 자기소개서가 면접관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쓴 내용들은 다 숙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진흥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진흥원 홈페이지나 뭐 블로그 그런 관련해서 올려진 글들을 계속 숙지하고요. 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도 조금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가기 전에 그 공단에 대해서, 뭐 기관에 대해서, 혹은 기업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군요. 실제로 질문들도 다 그런 거 위주였기 때문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인데 그 기본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꼭 짚어보셔야 된다는 점. 네. 자, 김창민 대리님 어떠셨어요?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면접 준비. 면접 준비라면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사실 뭐 면접 준비를 따로 이렇게 빠싹 한 적은 없고요. 아, 그러세요? 면접을 이제 면접이라는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잡아야 하니까 네. 계속 4학년 그때 이제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게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하기가 너무 아깝다 보니까 뭐 버스를 타면서 머릿속으로 이런 직무에서 이런 거 물어보면 내가 답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식으로 머리에서 계속 모의 질문을 만들어서 면접 당시에 제가 전혀 생소한 생각 안 해봤던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면접 때 긴장도 덜 되고 그다음에 뭐 내가 모르는 질문은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더 수월하게 면접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내셨다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도 모의 면접처럼 생각해 보시고 그럼 이렇게 답하면 어떨까 계속해서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보경 연구원님은요.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일단 면접 준비는 실무자들과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업경제 전공이랑 기술평가랑 좀 연관성이 있으니까 대학원 친구들을 찾아가서 뭐 모르는 전공 지식 같은 거를 일단 먼저 공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모르는 지식이 있다면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그게? 네, 1차가 직무 면접 PT 발표였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가 필요한지를 좀 전략적으로 잘 알아내고 준비를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시험을 보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을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힘을 쏟아도 되나? 그렇죠. 내가 라고. 괜히 지금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전공 그냥 다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전공 지식부터 먼저 공부했던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실질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우리가 전략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면들이 많아요. 맞아요. 아직 합격자도 안 떴고 내가 면접을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준비를 한다는 건 사실 굉장한 좀 마음의 강함이 필요한데 또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여기 또 영광의 얼굴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김시훈 주임님은요. 면접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일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차 임원 및 영어 면접이 있습니다. 영어, 그리고, 네. 그리고 2차는 토론 면접이 있는데요. 네. 평소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시사 논술 스터디 그리고 이제 영어 면접에 대한 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단에 이제 공단 면접을 보기 전에 우리 공단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많이 연구해 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시네요. 정말 이 기관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분석이 좀 돼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경쟁률이 100대 1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꼭 뛰어남을 알리겠다기보다도 모두 다 뛰어난 지원자라고 생각하고 지원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경청하는 자세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면접까지 사실 갈 정도면 다 뛰어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거기서 좀 잘 듣는 경청하는 자세도 좀 중요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김창민 대리님부터 그 면접의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면접 때 기억에 남는 질문이라든지 상황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면 이제 아무래도 아쉬운 점이 제일 저는 기억에 남고요. 네. 그 면접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이제 면접관 분들이랑 처음 대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대면을 하면서 내가 이 분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이제 굳는 면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면접을 긴장을 하다 보니까 처음 이제 처음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봐라라고 했을 때 그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전형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을 했었어요. 아. 그랬는데 사실 뒤에서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그 면접관 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 시간을 내가 그렇게밖에 활용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싶은 아쉬움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그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자기 그에 맞는 뭐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붙으신 거긴 하지만 좀 더 그때 그러니까 합격한 걸 모르셨을 때는 집에 가셨을 때는 가시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굉장히 좀 후회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시죠?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거의 요약을 해서 자기소개를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 팁을 주신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이제 그 공공기관에 이제 면접을 본 거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신중함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좀 더 진득함 뭐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자기 비전이라든지 회사에서 좀 더 목표하는 바나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어필하는 기회로 삼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약간의 어떤 편견이랄까요? 오해 이런 게 있는데 무조건 좀 조용하고 신중하고 진득하고 이런 이미지만이 아니라 자기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자기소개 시간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조언해 주셨고요. 자, 김보경 연구원님 그러면 면접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1차, 2차 뭐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1차가 직무 면접, 2차가 이제 인성 면접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세요? 뭐 질문이라든지. 어떠셨어요? 그 당일날? 1차 직무 면접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매력을 말해보라고. 아, 본인의 매력이 뭐냐? 저는 직무 면접이라 기본적인 그런 인성 면접은 준비했었지만 뭔가 직무 면접 뒤에 나가기 전에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기존에 준비했던 거 잘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매력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은 일단 둥글둥글하게 잘 그런 성격을 말씀드리고 또 직무적인 면을 놓칠 수 없어서 그런 분석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어디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더 듣고 싶지만 뭔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김보경 연구원님도 물론 합격했지만 그때 보고 나와서는 좀 이거 아쉬웠다 그런 것도 있으셨어요? 아쉬운 거는 뭔가 시선 처리가 항상 좀 고민되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분을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해서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시선을 분산해주는 게 제 말에 조금 더 경청하게끔 만들고 되게 말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직무 면접 같은 경우는 그럼 그냥 질문과 질의 응답만으로 이루어졌나요?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그 PPT를 준비해가지고 발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아, PPT로 미리 준비를 했던 건가요? 주제를 정해주시고 제가 거기 주제에 맞는 직무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는 저는 이런 직무를 할 때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앞으로의 저의 청사진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 PPT 뭐 직무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있다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또 색다른 면접 방법이잖아요. 저는 엄마한테 보여드렸어요. 제가 하는 모습을. 아, PPT로 이렇게 발표하시는 모습을? 네, 아빠보다는 엄마가 좀 덜 부끄러워서 엄마한테 보여드렸는데 어른분들이 거의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어른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일단 엄마의 눈에서 봤을 때 고쳤으면 하는 거 있으면 말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앞서서 김시원 주임님도 그렇고 많이 공유하셨다 그랬잖아요. 자기소개서도 자기소개서 공유도 그렇고 발표를 엄마 앞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좀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성공 취업에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PT 발표 그 당일은 잘하셨어요? 준비를 하시고? 사실 딱 나갈 때 뭔가 면접 그 해주시는 분이 잘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이거 뭐 아니면 도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구를 내려갔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결과는 사실 저 뒤에 온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면접 볼 때 너무 떨리니까 말하는 뭐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너무 느리게 말하고 있는지 너무 빨리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게 잘 감이 안 오지 않아요? 어땠어요? 네, 그래서 많이 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일부러 이런 대본을 안 봤어요. 저는 너무 긴장, 이거 계속 끝까지 들고 있으면 너무 그 긴장감이 안으로까지 갈 것 같아서 그냥 딱 가방을 그냥 아예 1층에서부터 놔두고 보지 않고 예, 5분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인사 담당자분들이 편하게 농담해 주시는 거 듣고 말씀 나누고 하니까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백자경 연구원님은 네. 임업진흥원은 몇 번 면접을 봐요? 저희는 한 번에 이제 인성과 직무 면접을 같이 봤습니다. 단 한 번? 네. 어떠셨어요, 당일에? 너무 떨려가지고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했습니다. 아까 떨렸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게 단 한 번이기 때문에 더 네, 떨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간절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쉬움으로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취업 준비생 분들은 좀 더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감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없게 하셨던 게 그날 가장 아쉬움으로 남으세요?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더 좋은 결과가 어떻게 있어요? 합격을 이미 하셨는데 네. 합격 아닌 불합격에서 합격을 하셨는데요. 네. 네. 그 합격 비결을 이제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 받고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 기억이 남는 것. 우선 먼저 예상 질문과 질의를 좀 많이 준비했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내가 처음 듣는 내용이 없도록 많이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또 막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소리내어 읽는 연습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긴장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이 순간에 버벅대거나 틀리지 않도록 스피치 연습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순간적으로 뭐 틀릴 때도 있고 네. 떨릴 때도 있고 당황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다 면접이어서 이제 한 질문을 저희 다섯 명이 대답을 하는 거였는데 그럼 다른 사람 대답도 다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둔 답변을 다른 분께서 하시는 순간에 그렇게 절망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순간순간 대처 능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준비해놓고 있는 답이었는데 네. 했어요. 그래도 하셨어요? 어떻게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차선의 답변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또 일대 다 면접인지 다대 다 면접인지에 네. 따라서 극복을 해야 되는 하나의 네.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내년 상반기 공채가 진짜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각자 몸담고 계신 그 공공기관들도 이제 공채를 또 시행을 하고 많은 후배들이 또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채 준비해라. 그리고 격려의 말씀까지도 마지막으로 쭉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보경 연구원님부터 해주실까요? 우선 NCS에서는 진짜 직무 중심의 채용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직무가 중요한데 그 직무에서 직무를 사실 알기란 너무 어려워요. 학생 입장에서 뭐 한 다리 건너 안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발로 뛰어서라도 뭔가 직접 전화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교수님이나 뭐 이렇게 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을 통해서 직무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일단 제일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직무를 파악해라 말씀해 네. 주셨고요. 자, 카메라 보시고요. 네. 후배분들한테 네. 좀 따뜻한 격려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1년 6개월 동안 준비한 네. 선배로서. 카메라 네. 보고요? 네. 부끄럽네. 저도 진짜 서류도 많이 떨어지고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뭔가 사업도 해볼까? 돈은 없지만 사업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아빠한테 뭔가 죄송하고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딱 그냥 하면 1%, 안 하면 0%라는 걸 계속 새기면서 계속 내고 떨어져도 또 한 번 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떨어지면 정말 다시 쓰기 진짜 싫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 군데만 붙으면 되는 거니까 그 1%가 100%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 어떻게든 한 군데만 붙으면 되죠. 네, 네 그렇죠. 자, 김시훈 주임님도 네. 일단 어떻게 준비해라부터 한번 팁을 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해 드린 것과 같이 공공기관의 목표를 잘 생각하시고 선택적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자신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와 함께
공공기관의 문을 두드리면 좋은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주임님도 한번 카메라 보시고 우리 네.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 지금 여기서 최장 기간 또 준비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어려워하지 말아라. 따뜻한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요즘 취업이 많이 어렵지요. 저도 오랜 기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불황 등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나를 믿는 사람들을 믿고 그리고 정진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합격의 길이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고요. 아, 백자경 연구원님, 임업진흥원에 네. 오고 싶은 후배들한테 우선 이렇게 준비해라 말씀해 네, 주시죠. 진흥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임업 분야의 공공기관인 만큼 좀 전문성을 좀 살릴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임업 분야 관련 경험이나 부족한 공부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셔서 네. 지원하시면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업에 대한 전문성을 좀 살리는 네. 경험, 이게 포인트군요. 참고로 필기시험에 네. 임업 관련 상식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아, 네. 팁을 또 주셨어요. 네. 필기시험에 임업 관련된 게 많이 네, 나오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구원님도 카메라 한번 보시고 네. 후배분들께 좀 네.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따뜻한 격려의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어떻게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나 아무도 나를 좀 몰라주는 것 같다 이런 불안감에 되게 휩싸였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셔서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꾸준하게 준비하시면은 언젠가는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자, 김창민 대리님도 한국고용정보원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기관의 이제 전산직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능력을 기반해야 된다고 이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뭐 다른 스펙이나 이런 것들보다 프로그래밍 능력을 기반이 되어야 이제 아무래도 취업이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 이제 능력 플러스로 자기 이제 성격에 맞는 자기의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취업 준비생 분들께 격려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도 그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이제 가장 제일 힘들었던 게 자기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없다라는 점은 이제 자리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으로서가 이제 취업 준비고요. 그런 이제 취업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제 취업 후에 이제 좀 자기 직무나 회사에 맞는 좀 더 잘 맞는 이제 그 직군이나 아니면 회사를 찾아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열의를 갖고 자신을 믿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공기관에 먼저 취업에 성공한 이 선배 사원분들 모시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김시훈 주임님 그리고 농업기술시종화재단의 김보경 연구원님,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창민 대리님, 한국임업진흥원의 백자경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해서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